유혹적인 몸짓과 요염한 눈빛에 이집트 여왕으로 변신했던 너.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보는 이들을 압도했던 평화. 천의 얼굴, 변신의 귀재. 이정현 씨가 이번엔 또 어떤 변신에 도전을 했는지. 그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섹션TV가 독점으로 공개합니다. 자, 2집 앨범 수록곡 줄레의 뮤직비디오에서 춤추는 바비 인형이 된 이정현 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자, 현장 분위기에 맞게 네, 저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형 같아요. 오늘 제 후속곡 뮤직비디오 네. 줄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인형 모으기거든요. 바비 인형 모으기. 자, 인형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가느다란 팔다리의 이정현 씨. 진짜 바비 인형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는데요. 무슨 헤비메탈 막 이런 색으로 나오던데. 음악을 길게 늘려서요. 이렇게 느리게 찍으면은 나중에 편집되면은 이렇게 인형들이 이렇게 고개 숙인 것처럼 이렇게 편집이 된대요. 네, 느리게 찍은 것을 두 배속으로 빠르게 돌린 모습인데요. 진짜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가면을 쓴 전문 댄서들보다도 이정현 씨의 표정과 몸짓이 훨씬 더 진짜 인형 같았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특별히 동작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정현 씨의 즉흥 연기와 춤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비 인형 얼굴이 그대로 본다는 것 같아서요. 오빠들이 좀 더 인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 쓰고 돌아다니셔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지금 분장이랑 메이크업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입을 의상이 더 인형 네. 같은 걸로. 자, 바비 인형으로 감쪽같이 변신에 성공한 이정현 씨. 과연 어떤 인형으로 변신할까요? 지금부터 이정현 씨의 변신 퍼레이드입니다. 먼저 클래식 인형. 돌아가는 오르골 위에 요조숙녀처럼 앉아있는 이정현 씨. 화장과 의상으로 오리엔탈풍이 물씬 느껴지게 한 귀부인 인형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음은 최전 무대 위의 천사 인형.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씨 천사 인형으로 변신한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요. 되게 앙증맞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에서 노래하는 섹시한 여가수 인형으로 변신한 이정현 씨. 자, 마릴린 먼로 그리고 마돈나처럼 얼굴에 점까지 찍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이정현 씨가 진짜로 갖고 싶은 이미지는 과연 어떤 걸까요? 편한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한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강렬한 카리스마와 끼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나쁘진 않고요. 편한 모습으로 많이 봐주시질 않으시니까 편하게 보일래요. 지금 이정현 씨의 마이크 조금 흐려지는 걸 느끼셨을 텐데 전날이 벌써 밤샘 촬영 이틀째였습니다. 네, 모니터를 보는 이정현 씨도 졸리고 저는 잠깐 졸기도 했는데요. 자,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항상 변화무쌍한 모습을 선사해온 이정현 씨. 앞으로 그녀는 또 어떤 변신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